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쪼꼬미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이렇게 화분에 심은 아이들을 놓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아이가 제스타예요. 제스타인데 정말로 이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쪼꼬미 화분이에요. 이렇게 잘 자랐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쪼꼬미 화분에 넣으니까 여름도 건강하게 잘 났어요. 이건 제스타고요. 이 아이는 그 옛날 국민이거든요. 국민인데 제가 지금 어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전혀 틀린 입장으로 이렇게 아주 짧아져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어요. 색깔도 아주 예쁘죠? 이 아이 이름 바닐라비스예요.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도 이 작은 집에서 그러니까 이 코끝이 이렇게 아주 테두리가 아주 핑크로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죠. 이렇게 바닐라비스 한 몸이면서 아주 조그만 화분에서 아가들도 두 개나 달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바닐라비스. 요 아이도 제스타예요. 제스타. 제가 예뻐서 제스타를 또몇개 심었나 봐요. 요 아이는 지금 핑크핑크해지는 요 아이는 멜로우 옐로우예요. 멜로우 옐로우. 이렇게도 쌍두가 크고 있고요. 또요 아이는 알바로즈. 알바로즈 작은 거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렇게 알바로즈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요 아이는 아모르 파티. 아주 그냥 피멍이 아주 잘 들었지요. 아모르 파티. 이 아이는 킹카예요. 킹카 이렇게 창인데 이렇게 작은 집에다 심어놨더니 이 색감 보세요. 피멍 깨멍 다 들었어요. 킹카 이름만큼 화려하게 물을 들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핑크 크리스탈이에요. 근데 어찌나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야물게 크니까 이렇게 끝이 진짜 꽃송이처럼 됐어요. 나물어가지고 그냥 이 손톱들이 안으로 다 말려있죠? 이렇게. 핑크 크리스탈이고요. 요 아이는 메이플이에요. 메이플도 이렇게 테두리가 완전히 확실하게 나는 메이플, 내 이름은 메이플, 이름 안 잃어버리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아이는 핑크 스팟이에요. 핑크 스팟인데 요 아이는 이렇게 핑크 스팟이 아직 그렇게 피멍이 좀덜 들었어요. 근데 이따 또 사진에 나올 텐데 그 아이는 또 아주 나는 핑크 스팟 이렇게 돼요. 요 아이는요 트럼펫 핑크거든요. 트럼펫 핑크에 작은 아이를 제가 띄워서 심었는데 핑크는 다 어디 가고 나팔처럼 생긴 아이는 다 어디 가고 이렇게 핑크만 돌고 있어서 핑크 색깔이 없으면 네가 뭐 했더라 할 뻔했어요. 트럼펫 핑크인데 이렇게 됐어요.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모이칸. 모이칸이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모이칸. 이 아이는 포토시나. 포토시나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넣었더니 이렇게 그냥 뭐 크고 앙다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흑장미 계열의 아이를 심었어요. 이렇게 흑장미 아이. 요 아이는 미니에뚜예요. 미니에뚜도 요렇게 아주 그냥 테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야물게 생겼죠? 요 아이는 여기 토분에 들은 아이는 수련. 수련이에요. 수련.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잘 모르겠네요. 또이 아이는 하늘미인. 이 아이는 집시예요. 집시인데 집시가 워낙 조그만 분에서 고생을 시켰더니 집시가 금처럼 색깔을 발현하고 있네요. 집시.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 아이는 라즈아가. 이 아이는 벤바디스. 카시오 적금이요.
이건 나울. 이 아이는 흑장미야. 아까 말씀드린 핑크스팟. 얘는 핑크스팟이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내고 있어요. 핑크스팟.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아이는 조금 큰 분이에요. 아까 영상에 찍은 아이들도 위에가 5cm짜리들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캐롤. 이거는 둥근 화분인데 얘는 조금 더큰 아이예요. 캐롤이 색깔이 예뻐서 제가 지금 쪼꼬미 화분에 하나 끼워줬어요. 캐롤. 요거는 좀 작은 화분에 수연금도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수연금. 저 이쪽으로 오면은요. 요 아이는 지금 제가 요 아이도 이름을 모르네요. 근데 이렇게 삼두루 크면서 얼마나 피멍, 깨멍 다르면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는 홍포도예요. 홍포도 이렇게 작은 집에다 넣어놨더니 여름도 이렇게 건강하게 놔가지고 삼두근생을 얼마나 예쁘게 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해서 홍포도. 또이 아이는 피그마예요. 색감이 꽃보다 더 예뻐요. 꽃이 그럼 흉볼까요? 꽃이 봄에 필 때는 약간 핑크, 연한 핑크처럼 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그마가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빨갛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주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이런 색감으로 피그마. 또이 아이는 핑크핑크하죠? 나임칠리예요. 나임칠리. 나임칠리가 군생도 예쁘고 외두도 예쁘는데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나임칠리. 이 아이는 국민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흔하게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동구 아도니아라고 옛날 구종이에요. 이렇게 선도 생겨요. 이렇게 작은 집에 생겼는데도 요 밑에는 이렇게 꼬물꼬물 아가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다 핑크빛으로 물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도 생겨요. 저렇게. 그래서 아주 예뻐요. 이 아이는 온솔로우요. 온솔로우. 손톱 밑은 다 핑크핑크하고 노릇노릇해졌죠? 온솔로우. 이렇게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 들어있어요. 요 아이들 캐릭터 화분에 요 아이들 또 작은 아이들. 요 아이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집시. 집시인데 이렇게 집시 금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건 샴페인. 샴페인 요 아이는 진짜 이렇게 나는 샴페인이야 이러면서 얘는 아주 그냥 성장하는 데는 이렇게 무슨 빛이라고 할까요? 초록도 아니고 제가 표현하기에는 요 아이는 TM. TM은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로 성장이 더뎌요. 너무 더뎌서 제가 농장에서 몇 개를 입장을 다 훑어줘 봤어요. 좀 목, 저, 선좀 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선락에서 심어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요즘 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부사예요. 왜 이름이 부사인가 했더니 이거 보세요. 부사처럼 빨긋빨긋하고 안에는 이렇게 이름도 예쁘죠? 부사. 이거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플로리디티. 가격도 예쁘고 크기도 잘하고 너무너무 무난한 플로리디티. 이건 제가 좋아한다는 아모에나.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여성스럽게 얌전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매나. 요거는 카시오 조끈. 아까도 저쪽에서 조금 큰 사이즈에 심어진 카시오 조끈도 보셨죠? 그거랑. 요거는 쪼꼬미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얘는 노블레드. 노블레드가 빨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제가 보기에는 핑크, 진한 핑크 정도로 좀 보여요. 노블레드. 이 아이는 너브파이어. 너브파이어는 이 끝장들이 피멍과 깨멍을 들어서 이렇게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또이 아이는 아마빌레. 우리들 국민이가 이렇게 아마빌레가 이렇게 이쁜 색감을 한답니다. 아마빌레. 이 아이는 아이스펄. 아이스펄이에요. 이 위에가 이렇게 묵으니까 이렇게 약간 분도 안 지면서 흰색 톤인데
맑은 톤은 아닌데 그래도 맑아요. 어둡다고 표현하기에는 맑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오팔리나.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오팔리나. 요 아이는 수연. 제가 요 아이하고 수련하고 자꾸 처음에 헷갈려서 인제 터득했어요. 수연. 얘가 더 이름이 부드럽죠? 저는 그래서 자꾸 얘가 더 저한테는 좀 강하게 와서 수련했는데 얘가 수연이래요. 요 아이는 네드탄이에요. 제가 네드탄을 요거 찍으려고 쪼꼬미를 갖다 놓고 얘는 이렇게 작은 데서 네드탄이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났는데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요 아이는 삼두를 제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합식한 거죠. 얼굴 가자.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크면서 색감도 아직 안 나요. 그냥 어두운 무슨 색이 브라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색이 나는데 요 안에를 보면은 네드탄처럼 보이죠? 이게 요 네드탄 보실래요? 요 네드탄은 이렇게 색깔도 더 예뻐지고 더 안에가 앙다물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좀큰 사이즈에 들어있어요. 삼두로 심은 거고. 이것도 약간 큰 사이즈. 여기 요 사이즈 화분하고 똑같아요. 이거에서 파스텔. 파스텔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넘치게. 저는 좀 빡차게 심다 보니까 한여름도 이렇게 잘 크고 나면 이렇게 넘쳐서 그 넘치게 해놓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고. 요 아이는, 아니, 먼로 철화를 다 팔고 남았을 때 하나가 좀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지막한 화분, 아주 낮아요, 층이. 층이 한 5cm 채안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뱀 또가리 틀은 것처럼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기. 여기서 지금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아주. 그리고 요 아이는 송춘이 이렇게 멋지게 페리도트 버금가라고 색깔이 물들고 있죠. 이렇게 묵으면은 그 색감들이 아주 이렇게 예뻐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집에다 놔두고 양분이 많지 않고 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쁜 색감들을 더 발현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분갈이를 좀큰 분에다 색깔 나는 거를 큰 분에다 넣고 양분도 좀 늘어가서 새뿌리를 활착하면 뿌리 한참 왕성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도 색감이 좀 더디게 들더라고요.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베란다 작은 공간에서 키우실 때큰 화분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게 작게 하셔도 아주 예쁘게 잘 큰다고 이걸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농원입니다. 행복하십시오.